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똑소리 나는 티칭의 김향미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임현정 씨의 노래죠. 그 여자의 마스카라 이 노래로 엄청 유명한 임현정 씨의 노래 봉선화 첫사랑이라는 노래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고승연, 바로 임현정님의 따님이시죠. 예, 고승연님의 작사 그리고 이은청님의 작곡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봉숭아를 이 손끝에 물들이면서 흰눈이 내릴 때까지 지워지지 않으면 첫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거를 믿으셨습니까? 그리고 혹여 또 이루어지셨나요? 자,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선화 첫사랑, 우리 모두 함께 출발! 자, 이제 봉선화 첫사랑 제가 1절 불러보고 바로 공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님들 함께 파이팅! 라고 써있는 것은 4분의 4박자를 나타내는 겁니다. 한마디 안에 4분음표가 4개 들어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박자치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봉선화 손가락에 물들었던 그 시절 스치듯 지나갔네. 소리도 없이 나를 두고 떠나간 사랑아, 빨갛게 피어난 여자의 마음 지는 건 순간이더라. 어쩔 수 붉게 물든 손가락에 가슴 설레던 봉선화 첫사랑. 네, 여러분들 노래 좋은가요? 그렇죠. 노래 좋죠. 신나면서도 봉선화의 첫사랑을 야릇하게 느껴볼 수 있는 노래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파이팅입니다. 자, 이제 바로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자, 네 마디만 갈게요. 봉선화 손가락에 스치듯 지나갔네. 소리도 없이 나를 두고 떠나간 사랑아. 자, 여기까지가 이 노래 서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공부 들어갈게요. 봉선화 첫사랑, 뭔가 제목에서 느껴지시죠? 봉선화와 함께 첫사랑에 얽힌 어떤 사연 스토리가 있구나, 이게 바로 제목에서 느껴집니다. 자, 봉선화 손가락에 물들였던 그 시절은 어때요? 스치듯 지나갔네. 소리도 없이 봉선화에 물들여, 아, 이제 이 나이가 되고 보니까 그런 시절들이 어때요? 아주 야릇하죠. 저에게도 다시 그런 시절이 한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 그런 그 추억이 없는 나의 삶이 조금은, 아, 왜 그렇게 살았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후회, 미련 이런 것들을 한번 담아볼까요? 그래서 셋, 넷이야, 하나, 으시죠. 한 박자 반이니까 해서 하나 하고 봉선화인데, 봉선화 이렇게 부르면 노래가 어때요? 맛이 없죠. 이 봉선화 손가락에 물들고 첫사랑을 하고 이런 야릇함을 느껴보고 싶었던 그 마음만큼 호흡을 땡기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릇하게 가져갈게요. 그렇죠. 느낌 아시겠죠? 봉선화 하고 여기서 한번 살짝 꺾어줬어요. 근데 그게 어렵다 느껴지신다면 깨끗하게 부르셔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봉선화 이렇게 깨끗하게 부르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대신 노래를 맛있게 부르고 싶다면 당연히 호흡을 들어서 퐁 하고 예쁘고 깨끗하게 그냥 위에다 탁 찍어놓는다라는 느낌만 표현해 주시면 돼요. 봉서 이게 아니라 봉서운화 화아 화아 고음은 항상 계단을 밟고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 화아 하고 쫙 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가볼까요? 셋, 넷이야. 하나 봉서운화 그렇지 한 번 더 하나 봉선화 쿵 손가락에 자 손 하고 어떻게 했어요? 손 온 하고 말아지는 게 느껴지시나요? 손 하고 말고 스탑 정지 가랑게 가랑게 랑랑 반 꺾는 목 썼어요. 자, 반 꺾는 목을 만나면 뜨거운 걸 만졌을 때처럼 아 뜨거, 아 뜨거 이런 느낌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손가락에 가 손가락 랑랑 위에서 랑게 하고 위에서부터 쏟아져 내려온다 이렇게 느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쿵 물들었던 떤 하고 쫙 말아주는 느낌 물들었던 그 시절은 이렇게 표현해 주셔도 좋고요. 그 시절은 하고 은 앞에 보조음이 하나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 시절은 어른 이런 느낌으로 표현해 주셔도 훨씬 맛깔스럽겠습니다. 그 시절 어른 이런 느낌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 시절은 이거보다는 그 시절은 그다음 갑니다. 둘, 셋, 넷이야. 하나 스치듯 자 스치듯 자 스의 음과 음을 이렇게 붙여놨단 말이에요. 이런 아이를 만나면 무조건 밀어준다라는 필. 그래서 스치듯 지나갔네 스치듯 하고 밀어주고 반박자 읏 하고 호흡 당겨서 지나갔네 지에 어떻게 해요? 바운스를 눌러주는 느낌 들어오나요? 지나갔네 쿵 소리도 없이 그렇죠. 스치듯 지나갔네 쿵 소리도 없이 하고 음성적으로 당겼죠. 소리도 없이 하고 음성적으로 당겼어요. 자 예령음 준비된 소리 은 붙이면서 나를 두고 자 말아버릴까요? 나를 두고 말지 않으면 나를 두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말면 나를 두고 그런 대신 어떻게 해요? 들리지 않게 아주 작게 표현해 주셔야 돼요. 나를 두고 그 다음 반박자 숨표 떠나간 사랑아. 자 이제 얘기가 나왔네요. 나를 두고 떠나간 사랑이 있었어요. 사랑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나를 두고 떠나간 사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노래는 어떻게 아주 야릇하게 불러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거기까지가 이 노래 뭐다? 서론이죠. 함께 공부해 볼까요? 준비 가자. 하나 둘 셋 넷 봉선화 손 가랑에 국물 들었던 그 시절은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스치듯 지나갔네 쿵 소리도 없이 셋 넷 쿵 나를 두고 떠나간 사랑아. 자 한 번 더 갈게요. 준비 하나 둘 셋 넷 하나 봉선화 손가락에 둘 셋 넷 쿵 물들었던 그 시절은 그저 둘 셋 넷 하나 스치듯 지나갔네 쿵 소리도 없이 셋 넷 쿵 나를 두고 떠나간 사랑아. 자 그 다음 가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빨갛게 피어난 여차의 마음 셋 넷 하나 치는 건 순간이더라. 자,
여기까지만 해볼 거예요. 여기까지 해볼 거예요. 어디부터? 빨갛게 피어난, 빨갛게 피어난. 그렇죠. 가 눌러주고, 케, 에, 피, 밀어주면서, 이어난, 피, 하고 여기서 한번 살짝 꺾어주고, 피, 이어난, 난, 어떻게 써요? 말아버리고, 그렇죠. 한번 더 갈게요. 쿵, 빨갛게 피, 이어난, 쿵, 여자의 마음. 자, 봉선화꽃처럼 빨갛게 피어난 그 여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요즘 아이들은 안 그럴 수 있는데, 예전에 우리 마음은 수줍은 마음. 수줍은 마음. 그러니 여자의 마음 이렇게 부르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수줍은데 여자의 마음 아주 수줍게 여자의 마음 반 꺾는 목으로 훅 꺾어서 마음 이런 느낌입니다. 한 번 더 갈게요. 쿵 여자의 마음 셋 넷 하나 치는 건 치는 건 그렇죠. 호흡반 소리반 치는 건 하고 반박자 숨표 숨 쉬면서 크게 숨을 몰아쉬셔야 합니다. 왜? 이제 절정으로 갈 거거든요. 치는 건 순간이더라. 그렇죠. 치는 건 반박자 숨표 순 바운스 순간이 히히 하나 들어있어요. 터랑아 라아 라아 하고 쫙 밀어주시면 됩니다. 자 거기까지 한 번 더 치는 건 순간이 히더랑아. 그렇죠. 어느 정도 올라갔다라고 느꼈을 때 바이브레이션 주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부터 너무 바이브레이션 흔들어버리면 너무 노래가 답답해집니다. 무슨 얘기냐. 순간이 희더라 이렇게 흔들고 가시는 것보다는 라아 하고 아로 올려놓고 라아 올라갔다고 느꼈을 때 그때 과감하게 흔들어버리셔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거기까지 불러보죠. 빨갛게 피어난 바로 여자 내 마음 가자. 하나 둘 셋 넷. 빨갛게 피어난 여자의 마음 셋 호 크게 담고 치는 건 순간이 희더라. 그렇지 한 번 더 숨 쉬고 빨갛게 피어난 여자의 마음 셋 넷 하나 치는 건 순간이 힘들어 그다음 어쩔 수가 없더라 쉽게 변하더라 셋 넷 붉게 물든 손가락에 가슴 설레 봉선화 첫사랑. 자 우리 거기까지 이제 결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을 들어서 어쩔 수가 없더라 이렇게 불러버리면 어때요? 노래가 맛이 없겠죠. 그래서 그걸 만약에 진성으로 다 표현을 한다면 어쩔 수가 없더라 이러면 또 너무 뻑뻑하겠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써요? 호흡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성이 나는 멋있게 올라갈 수 있어. 나는 절제하면서도 표현할 수 있어. 이렇다면은 진성으로 쓰셔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저는 그 부분을 가성으로 처리하고 싶어요. 그래서 한 박자를 숨 쉬면서 어쩔 수가 그 다음 여기서 진성으로 내려놓을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어쩔 수가 어쩔 수가 어떤 느낌이에요? 호흡으로 호흡을 던져서 어쩔 수가 그렇죠. 어쩔 수가 없다고요. 쉽게 변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잡을 수가 있나요? 없죠. 사람의 마음, 변하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잡습니까? 그래서 시절 인연이라고 하잖아요. 네, 바로 그거 같아요. 자, 그래서 어쩔 할 때 호흡을 크고 넓게 담으셔야 돼요. 그래야 호흡을 리얼하게 내려놓으실 거 아니에요? 호흡을 담아서 어쩔 수가 그 대신 크 여기 담아서 하 잡아당겨주고 여기 부분 하고 진성으로 부르셔도 괜찮아요. 쉽게 변하더라
하고 호흡한 소리만 쉽게 그렇죠. 내려놓는 거예요. 좀 쉽게 펴놔둬라. 좋아요. 그 다음 붉게 물든 손가락에 붉게 물든 하고 스탑 정지하셔도 되고 호흡이 모자라면 숨 쉬셔도 돼요. 손가락에 가슴 호흡으로 가슴 이거지 가슴 이러면 노래 재미없어져요. 호흡으로 가슴 설레던 턴 턴 고음은 계단 밟고 올라간다고 했어요. 가슴 설레던 이렇게 가셔도 되고 뒤에 부분 2절 뒤에 부분 갔을 때는 가슴 설레던 이렇게 부르셔도 괜찮다 멋스럽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한 박자 숨 쉬고 봉선화 화 하고 예 내려놓고 첫사랑하라. 그 첫사랑 봉선화의 첫사랑이 어떨까요? 아주 애잔하겠죠. 애틋하겠죠. 그래서 첫사랑 이렇게 소리를 죽여서 호흡으로 내려놓는 것이 훨씬 맛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사랑 이래도 되겠지만 첫사랑 이렇게 표현해 주신다면 훨씬 멋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봉선화 여기서 주의하실게요. 선으로 가셔야 돼요. 봉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선 그래야 선화 위에서부터 구강을 열어서 화 하고 쏟아져 내려올 수 있어요. 한 번 더 봉선화 첫사랑 랑 이거지 랑 이거 아니고요 랑 해서 응으로 끌고 가요. 노래가 이쁘다. 봉선화 첫사랑에 얽혀있는 그런 사연만큼 마음으로 담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가볼게요. 어쩔 수가 없더라부터 준비 둘 셋 에이 어쩔 수가 쉽게 펴놔둬라 세네 쿵 붉게 물든 손가락에 가슴 설레던 봉선화 첫사랑 한 번 더 갑니다. 또 갈게요. 하나 둘 숨 쉬고 어쩔 수가 없더라 쉽게 펴놔둬라 세네 붉게 물든 손가락에 가슴 설레던 봉선화 첫사랑 자 2절 다 같이 리듬 담아주고 헤헤헤 어슈 자 호흡을 들어서 위에서 출발합니다. 하나 둘 숨 쉬어요. 호흡 봉선화 쿵 손가락에 세네 쿵 물들었던 그 시절은 하나 둘 셋네 하나 스치듯 지나갔네 쿵 소리도 없이 세네 쿵 나를 두고 떠나간 사람아 헤야 하나 둘 숨 쉬고 피어난 요차이의 마음 세네 하나 지는 건 순간이더라 어쩔 수가 없더라 쉽게 펴놔더라 세네 꼭 붉게 물든 손가락에 가슴 설레던 봄선 첫사랑 그렇죠 첫사랑을 간드러지게 붉게 물든 손가락에 오, 가슴 설레던 봉선화 첫사랑 자 마무리 봉선화 첫사랑 네, 잘 배우셨습니까? 잘 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딸랑딸랑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님들 사랑합니다. 럽. 자, 이제 우리님들과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선화 첫사랑의 리듬을 담고 추억을 담고 마음을 담고 가봅니다. 헤이 슛 준비 헤이야 어깨 리듬 담아주고 하나 둘 셋 에이야 하나 둘 셋 강량 증강량 강량 증강량 슈슈 자, 여러분들의 야릇한 봉선화 그 첫사랑 생각하시면서 불러주세요. 준비. 자, 전주도 노래라는 거 잊지 마세요. 하나 둘 셋 에호 봉선화 손가락에 세네 콕 물들었던 그 시절은 하나 둘 셋 네 하나 스치듯 지나갔네 콕 소리 세네 나를 두고 떠나간 사랑아 에이야 하나 둘 숨 쉬고요 빨갛게 피어나 꽃 여자의 마음 세네 호 치는 건 순간이더라 어쩔 수가 쉽게 변하더라 셋네 콕 붉게 물든 손가락에 가슴 설레던 봉선화 첫사랑 1절 다같이 리듬 담아주고 으시구 좋다 슈슈슈슈 자 봉선화 첫사랑을 생각하면서 세네 봉선화 손가락에 세네 물들었던 그 시절은 하나 둘 세네 하나 스치듯 지나갔네 콧소리도 없이 세네 나를 두고 떠나간 사랑아 그렇죠 하나 둘 숨 쉬고 콕 빨갛게 피어난 콕 여자의 마음 오 치는 건 순간이더라 어쩔 수가 없더라 쉽게 변하더라 세네 붉게 물든 손가락에 가슴 설레던 봉선화 첫사랑 한 번 더 붉게 물든 손가락에 가슴 설레던 봉선화 첫사랑 마무리 봉선화 첫사랑